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9월 16일 코엑스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및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주제로 한 히라 빅데이터 미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영국 옥스포드대, 미국 얀센 데이터 연구소 등 국내외 연구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결국 인류가 그동안 발휘해왔던 지혜인 동시에 심평원이 그동안 발전해왔던 그런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말로 혹은 구호로 외치는 그런 빅데이터 활용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 시대에는 진정으로 도약하는 빅데이터 활용이 저희 심평원, 특히 빅데이터실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날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하산 담루지 비렌 멀린다 게이츠 재단 동아시아 지역 책임자의 축사 및 국내외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심사평가원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 감염병 유행에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